스카이튜브의 신작이죠? 아, 지금은 신작이 아닌가? 발매한 지는 2개월 정도 되었으니 신작이라고 합시다. 피규어 개봉해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박스 디자인이 마음에 들더군요. 전형적인 스카이튜브 박스 디자인이지만 원본 릴러가 박스 양쪽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릴러로. 피규어 패키지 박스 정면을 보면 윈도우 속에 피규어 소체와 부속 파츠들이 보이는데 자, 승가 파츠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봐서는 캐스트 오프 지원이 아닌 파츠 교체 방식이네요. 추가 얼굴 파츠가 보이죠? 그리고 소스통이 보이는데 이 피규어 컨셉으로 봤을 때 머스타드 소스통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측면에는 원본 릴러가 있네요. 와, 화려한 원본 릴러. 그것도 보인다. 박스 뒤쪽에는 피규어 사진이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인쇄되어 있네요. 원본 릴러와 느낌이 다른데 또 다른 측면에는 의외로 원본 릴러가 있습니다. 이건 노출된 릴러 같은데 좋아요. 박스 위쪽에는 스카이튜브 로고와 함께 별 모양의 작은 윈도우가 보이군요. 박스 디자인이 캐릭터의 느낌을 제대로 살렸네요. 이번 신작은 박스 디자인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감이 높네요. 별도 장착 가능한 가슴 파츠가 불투명한 비닐 안에 들어있어서 노출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보입니다.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 가슴 파츠인데 꼭지가 진한 건지 다 보이네요. 원래 보였었나? 핫도그 걸인가요? 베이스에 핫도그라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를 보니 핫도그 이미지가 있네요. 피규어 지지를 위한 지지봉은 언제나 메탈입니다. 지금까지 구매하면서 플라스틱 소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추가 얼굴 파츠인데요. 즐거워서 웃는 건지 억지로 웃는 건지 잘 모르겠네. 머스타드 소스통입니다. 손으로 쥐고 있는 연출 때문에 양쪽이 눌린 효과로 제공하고 있네요. 오늘의 메인 하나노이 안나 피규어 소체입니다. 스케일은 1:6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한쪽 다리가 분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다리 부분과 완전 밀착 수준은 아니고 거의 맞닿을 정도의 수준이라서 저 상태에서 분리하면 99% 다리를 제거하다가 흠집이 날 겁니다. 저런 경우는 다리 사이에 휴지 혹은 부드러운 천을 끼워놓고 제거를 해주셔야 해요. 새 피규어를 구매하고 흠집 나면 가슴 아프잖아요. 가격도 싼 것도 아니고. 마지막 작업은 베이스에 피규어 소체를 장착해주는 건데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복장 컨셉은 서빙하는 핫도그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구성품인데 누락할 뻔했네요. 매뉴얼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요건 소스 연출을 위한 액체 파츠네요. 그리고 원본 일러스트 카드가 두 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장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이 피규어도 육덕진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저만 이런 느낌이 아니 겠죠? 피규어의 기준 왼쪽 모습입니다. 피규어 뒤쪽 모습인데 머리카락 디테일은 적당한 수준인데 도색의 퀄이 상당히 좋습니다. 피규어 기준 왼쪽 모습은 빵댕이가 핵심이군요. 역시 잘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리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시청 고맙습니다. 니코빈이었습니다.